네, 국내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.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. 이전에 두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냈지만 국정원을 시켜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세 번째 혐의는 방어에 실패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사들은 결국 모두 구속됐습니다. 류란 기자입니다.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권순호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.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체부 간부들,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습니다. 아울러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한 교육감 등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.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 검찰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우 전 수석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국정원 적폐수사 관련 연내 핵심인물 수사 종결을 목표로 하는 검찰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SBS 유란입니다.